독수리, 하늘의 제왕, 힘과 용기의 상징, 와칸탄카의 사도, 적폐 유닛, 독수리봉, 충북 호수 구경, 점점점, 과도한 연상작용, 실패다. 그냥 캠핑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못했는데 잘했다. 가는 길에 만난 이 노을은 한 폭의 수채화 같았다. 나오길 잘했다. 오늘의 캠핑 장소는 충북 보은군 회남면에 위치한 독수리봉이다. 10월의 막바지, 가을 하늘은 높고 공활하니 독수리를 보러 가자는 제2의 연락이 있었다. 나는 우선 청주로 가서 제2를 만난 뒤 그와 함께 보은에 있는 독수리봉으로 가기로 했다. 청주랑 진천은 붙어있는데 내비게이션은 굳이 나의 증평으로 이끌었다. 나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 내비게이션이 증평을 경유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나는 왜 그 도전을 받아들였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 아무튼 평소보다 오래 걸려 제2의 아지트에 도착했을 땐 이미 어두워진 뒤였다. 야간 산행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진다. 막대기, 산에서 만날 수 있는 온갖 위험들, 넘어지는 걸 막거나 야생 공룡들, 산적들, 거미줄을 퇴치하는 데 사용한다. 제이는 오늘따라 거미줄이 없다며 이미 누군가 몸빵하며 지나간 것 같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래도 이 정도 길이는 꽤 갈만하네요. 안녕하세요. 제이, 그가 옳았다. 이미 두 명의 호모사피엔스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다행히 자리는 넉넉했다. 저녁 식사로 나는 컵밥을 준비해 왔고 제이는 집에 있던 고기를 가져왔다. 저는 집에서 쓰는 계란 후라이용 후라이팬 조그만 거 네모네 가지고 식빵 크기거든요. 그래가지고 토스트 해 먹을 수 있는 생각한 거랑 좀 다른데. 오뚜기에는 XO 만두, XO 소스 등 많은 XO들이 있다. 무슨 뜻일까? XO 옳지 않거나 옳거나 복불복이란 뜻인가? 오늘도 궁금한 게 늘어만 간다. 고기의 일부는 옆집으로 수출했다. 무역적자, 잘했다.
두 명이라 조촐하게 먹었는데도 평소보다 쓰레기가 많았는데 작은 쓰레기 봉투가 하나 있으니 정리하기 편했다. 생산한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서 버렸다. 나는 평소 커피를 마시지 않는데 제이가 커피를 준비해와서 마시게 되었다. 몇 년 만에 마시는 커피는 불에 탄 나무 껍질 맛이었다. 밤은 점점 깊어만 간다. 텐트 안에서 독수리봉의 특징에 대해 메모한다. 캠핑장이 아닌 노지면서 나무 데크가 있어 피칭하기 편하고 등산로가 있는 백패킹 코스지만 거리가 짧아 초보가 캠핑 입문하기에 좋다. 주위에 캠핑 입문자가 있다면 이곳에서 튜토리얼을 하라고 추천할 것이다. 그건 그렇고 아무리 봐도 독수리보다는 악어인 것 같다. 악어봉 잘했다. 산속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호계리보다 따뜻했다. 그날이 유독 추웠던 것인지도 모르고 옷이 얇기도 했다. 어쩌면 물가 바로 옆이라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간만에 추워봤다고 오늘은 침낭 내피에 핫팩까지 챙겨왔다. 출발 직전에 끓인 물을 넣은 보온병은 발밑에 넣어뒀다. 보온병도 보온하고 내 발도 보온한다. 핫팩. 오늘은 안 추워서 하나만 뜯었다.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 중에 나는 3개를 사용했으며 이른바 핫팩 트라이앵글을 구성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친구들은 6개까지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새벽 3시, 수탉이 운다. 해뜰 때 우는 건 줄 알았는데 전기문명 가로등이 수탉의 본능을 자극한 것인지도 모른다. 잠시 밖에 나가보니 달은 밝고 물 한 개가 구름꽃처럼 피어 있어 이곳이 하늘의 궁전이 아닌가 싶은 기분이 들게 했다. 안개 아래에는 국물이 흐르고 있고 어렴풋이 보이는 저 너머가 독수리봉이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안개가 심해 독수리의 형태는 식별하지 못했지만 나는 만족한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풍경은 맑은 날에는 볼 수 없는 안개 속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기에 모두가 잠든 이른 아침, 홀로 걷는 안개 숲길은 감사함이었다.